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비상하는 올해를 응원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생각이 아닌 실천으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나눔 실천에 힘써온 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벌써 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 시상식인데요. 일상 속에서 나누고 배려하며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이들이 함께한 시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한 가슴 따뜻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복지TV와 곰돌이 복지재단, 장애인신문은 복지TV 공개 스튜디오에서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봉사 정신과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헌신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 정신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나눔 등의 앞장선 이들을 발굴해 사회에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복지TV 최규옥 회장을 비롯해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영희 이사장 등 장애계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네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 복지대상에서는 국회의장 공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등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수상자 34명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복지TV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연 씨가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복지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수료식을 할 때 무수 교육생 5명 내에 들어서 지난달 희망복지TV 방송과 계약을 하고 6개월 동안 시민 기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처럼 저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인구수가 적은 이유 또한 장애란 행운 또는 복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모두 좋은 상 수상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 영광의 수상자들은 한 목소리로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그 진료하고 건강을 위해서 누가 재활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장애인들이 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우리 복지TV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활동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상식이 나눔 문화 정착의 새로운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는 뜻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지켜주고 더욱 아름다운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하고 마음이 어리는 이런 마음으로 빌고 또 굳게 믿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든든하게 버틀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의 영웅들과 함께한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 앞으로도 복지TV는 공익적 역할을 다하는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널이자 취약계층 복지 발전에 앞장서는 선봉장으로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